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화상회의에서 한 두 주 전에 종전선언을 한 것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왜 그렇게 종전선언에 집착하는지, 또 왜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지, 그것이 문 대통령의 진짜 의도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문 대통령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과 아울러서 어쩌면 저렇게 외통수일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는 문재인 정권의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정말 5천만 국민의 나라이기도 하고, 이 나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선대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축적되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란 그런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임명된 인물은 마땅히 보통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따라야 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본인이 이상대로, 본인이 믿음대로, 본인의 이데올로기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그런 태도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전이 되면은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일관되게 종전을 그렇게 원합니다. 종전이 되면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외국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외국군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몫이 주한미군일 겁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그와 같은 위험한 일을 북한을 두둔하듯이, 북한에 협조하듯이, 북한에 협력하듯이 왜 그런 선언을 계속해서 종전선언을 고집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2주 전에 유엔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하고, 또 이번에 그와 같은 발언을 해서 많은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만, 왜 보통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논리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태인데 전쟁이 끝났다고 이렇게 외치고 싶은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끝났으면 당연히 종전선언을 해야 되죠. 그러나 현실이란 것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전쟁이 지금 이 땅에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그냥 사살당하고 학살당하고 그 다음에 소각되는 그런 전쟁이 이미 엄연히 진행적인 상태에서 왜 대통령은 그야말로 황소고집처럼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고집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도무지 제가 볼 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라는 것은 당연히 선출된 자의 책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참 이해관계가 깊게 관련된 미국의 조야의 전문가들도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 이어서 보름 만에 다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지만 미국 조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신통치 못한 반응이다. 신통치 못한 반응이라고 그렇게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사람들의 속내는 정신나간 주장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제가 그 양반들의 속내를 들어가 볼 수 없지만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면 정말 저 양반은 정신이 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나지 않는데 왜 자꾸 종전선언을 그렇게, 그리고 종전선언이 됐을 때는 주한미군의 철수 빌미를 제공할 건데 왜 자국의 안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될 대통령 입에서 왜 자국을 위태롭게 하고 자국을 불안하게 하고 자국이 항상 우회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는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냐, 아마도 이런 생각을 미국 사람들이 할 겁니다. 마이클 래프 미 국무부 한일담당 부차관보는 10월 8일 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세미나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남북관계는 비핵화에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우리는 압박을 지속할 것이다. 한쪽은 핵을 갖고 있고 다른 한쪽은 핵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종전선언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온전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상인은 정상적인 사고를 합니다. 정상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정상적인 사고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지금은 종전선언을 할 때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을 미국의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서 종전선언에 협력하기를 바란다 이런 촉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다음 날 나온 미 국무부 고위관리의 발언입니다. 아마 신뢰를 전혀 하지 않을 겁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네프부 차관보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공동 목표인 비핵화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해결과 손을 잡을 때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봐왔다. 종전선언 같은 정치적 선언을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끌어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표현이 된다. 문 대통령의 주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이번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것은 원인 결과를 뒤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종전선언을 하면은 평화가 될 것이다. 이것이 문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그건 AX죠. 말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인 거죠. 종전선언하면 어떻게 평화가 오냐 이야기죠.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장을 펼칠 때는 말이 되는 주장을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현실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 상태가 종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국의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철수라는 그런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종전선언을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리고 어떻게 종전선언을 하면 평화상태 오냐 이야기. 비핵화가 돼야 평화상태 오죠. 비핵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비핵화가 돼야, 비핵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더 압박을 해서 비핵화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종전선언을 하도록 그렇게,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북한을 위하고 북한을 두둔하고 북한이 의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입을 통해서 그런 주장이나 이런 것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냐 이야기죠. 이미 2주 전에 유엔 화상회의가 나왔을 때 이미 미국의 반응도 시원통찮았고 한국의 보통 사람들 의견들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좀 온전한 그런 사고, 온전한 선택, 온전한 말, 온전한 행동이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나라는 당신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다 이야기. 이것은 당신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다 이야기. 이것은 당신들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고 우리 세대만 쓰고 갈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함께 써야 될 것은 나라다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종전선언 같은 이야기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게 나옵니까? 이 나라가 그냥 우리가 잠시 그냥 머물러 가는 나라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라가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보통 성인 남자가 하면 고위직에 앉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고지 않습니까? 아무튼 문 대통령 입에서 다시는 종전선언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공병호TV를 응원한 것처럼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GONG공TV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